그래서 56번, 그에 대한 일반적 상무가 주장하는 57번은 뭡니까? 자, 이 무색계의 증등은 네 가지이니, 대상은 초월함을 따른 것이다. 대상은 초월함을 따른 것, 그렇게 해서 1 딱 정해놓으십시오. 그다음 뭡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죠? 자, 그 밑에 보면은, 구성요소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2번입니다. 구성요소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다 했죠? 대상을 초월하는 건 뭡니까? 우리 그공을 초월하니까 공문체고, 공문체 아르마리를 초월하니까 식무문체고, 됐죠, 그죠? 또 식무문체의 아르마리를 초월하니까 무소유체고, 됐죠, 그죠? 이 무소유체까지도 초월하니까 비상비상체고, 이렇게 해서 그죠? 대상의 초월입니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그렇지만은 무성무소의 초월은 아닙니다. 무슨무소입니까? 선의 구성으로서 심사, 시기락정. 그죠? 그, 여기서는 제4선의 경지입니다. 그죠? 그, 뭐, 사와 정입니다. 그죠? 사와 정은 초월한 것은 하나도 없죠? 공무인처부터 비상비상처는 3매의 경지로 보면은 제4선의 경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으로서 초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다 아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8번입니다. 물질인 가시나의 표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첫 번째이고, 그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두 번째이고, 그 정도는 알죠?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까? 공문체라고 하는 말. 그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두 번째, 즉, 식무문체고, 그공을 대상으로 일어난 아르마리를 초월했기 때문에 식무문체고, 됐죠? 그공을 대상으로 일어난 아르마리의 떠남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비상체고, 됐죠? 자, 모든 곳에서 대상을 꺾고 있기 때문에 이 문체가 되는 건 네 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첫 번째가 대상을 초월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나 현자들은 이들의 구성요소를 초월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들의 구성요소를 초월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색계 정적에서는 구성요소를 초월함이 있다. 그죠? 색계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거는 대상과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가시나, 가시나, 허우 가시나, 대상이 항상 똑같잖아요. 이거는 선의 구성요소를 초월입니다. 심사, 희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있느냐? 심사를 초월했느냐? 심사희를 초월했느냐? 심사희락을 초월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초선에서 삼사선을 나눴습니다. 그 색계증대는 구성요소를 초월하겠지만, 여기서는 구성요소를 초월하면 없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설명을 보면서는 불분명히 곧 평온과 만면하다. 즉, 사와 정이다. 됐죠? 이건 이제, 한, 여기만 한 대부분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번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항목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일반적인 특징은 자, 59분입니다. 자, 비록 뛰어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각각 뒤의 것이 더 수승하다. 됐죠? 그리고 공무인체보다는 식물인체가 수승하고, 식물인체보다는 유효체가 수승하고, 유효체보다는 뭡니까? 비상체가 더 수승하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그죠? 그 네 가지 비율을 지금 되고 있습니다. 61입니다. 60번입니다. 자, 4층으로 지어진 궁전의 1층에 천상의 충만한 노래와 악기의 향수와 경쟁이 있고, 2층에는 그보다 더 멋지고, 찾으시죠? 3층은 그보다 더 멋지고, 4층에는 가장 멋진 가격 욕망을 얻을 수 있다 치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로 만들어진 건물의 층뿐이다. 그죠? 이런. 자, 무소유체라는 같은 경기지만, 그죠? 각각 그, 그죠? 경기는 그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 수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비유가 1번에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 밑에 보면 60번에, 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한 여인이 짠 두껍고 가늘고 더욱 가늘고 제일 가는 실로 만든 네 겹, 세 겹, 겹, 호트로 된 천이다. 자, 그들의 넓이와 길이는 같은 치수이다. 이들 네 가지 곳이 길이와 넓이는 같은 치수에서 크기로는 차이 없지만 부드러운 감지와 부드러운 상태, 가부치로는 앞의 것보다 뒤의 것이 더 잡시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록 맨 모두의 평온과 마음의 하나님인 두 가지 구성으로 바뀌는 없지만 실은 수행의 방편을 통해서 이 구성요소들이 점점 수상한 상태가 되므로 각각 뒤의 것이 더욱더 수상하다. 이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순서를 점점 더 수상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 그 다음에 요, 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요, 오물 위에 세워진 천막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그죠? 이 네 가지 경지 있잖아요. 공물, 식물, 무소유체, 비상체의 경지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옹물 위에 세워진 처막 1번입니다. 아, 그 처막 위에 1번, 한 사람이 매달려 있고, 두 번은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기대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 기대지 않고, 밖에 서 있고, 네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의 밖에 서 있는 사람이 기대어 서 있습니다. 지단은 순서대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네 사람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일단 처막이 있습니다. 이 밑에는 뭐가 있습니다. 예, 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똥 떨어지기 때문에 똥이 실상상 화장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재래식 화장실이죠. 똥이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처막입니다. 처막 위에 한 사람이 이런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의지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매달려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똥 위험한 점이죠. 그렇게 또 다가간 사람은 옵니다. 아무리 벗어났으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벗어났을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습니다. 되죠? 세 번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해서 또 옵니다. 있습니다. 되죠? 그렇게 요게 뭡니까? 공무면처, 식무면처, 구설처, 이상민상처. 요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드시게 해도 그런데도 좀 감답이시죠? 오늘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똥을 먹였어요. 물질의 표상이었죠. 되죠? 물질에서 생긴 표상. 우리가 가시나 표상이었죠. 아홉 가지 가시나 표상이. 가시나 모르는, 표상 모르더라고요. 표상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인간도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표상이 똥입니다. 무식하게 비유를 하더니 그렇습니다. 표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이게 똥입니다. 그럼 이 표상 위에서 뭡니까? 공문체가, 이걸로 의해서 공문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무색계, 경지로 보면 되죠. 무색계에, 여기 의해서 공문체, 신문체가 있고, 그죠? 그걸 벗어나서, 무술자, 무술비상체 있다고 합니다. 자, 60입니다. 이 뜻은 다른 것 같다. 오물이 있는 곳에 하나의 처막이 쳐져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오물을 형성하면서 손으로 그 처막을 잡고 무엇에 붙은 듯이 매달려 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처막을 매달리는 사람에 기대었다. 그때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생각했다. 처막에 매달려 있는 사람과 매달려 있는 사람에 기대어 있는 사람 둘 모두 불안하다. 만약 처막이 무너지면 떨어질, 그대로 떨어질 것이다. 나는 차라리 밖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것은 저게 맹담하겠지, 그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때 네 번째 사람 와서 처막에 매달려있는 사람과 거기 있는 사람의 불안한 상태를 고려하면서 밖에서 있는 사람은 잘 썼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대했다. 됐죠? 그럼 63번인가? 여기서 가시마를 제거한 뒤 남기신 종은 오물의 장소에 있는 처막과 같다고 봐야 된다. 됐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질의 표상이 힘을 하여 그 공을 대상으로 하는 공물체의 마음은 오물을 느껴하여 처막에 매달린 사람과 같다고 봐야 된다. 그 몸을 대상으로 하는 공물체를 의지하여 생긴 식물체의 마음은 천막에 매달린 사람을 의지한 사람과 같다고 봐야 된다. 그럼 세 번째로 공물체의 마음을 대상으로 삼고 그것의 부재를 대상으로 한 무술체의 마음은 두 사람의 불안한 상태를 고려하여 그 천막에 매달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밖에 서 있는 것 같아. 좋은 비유입니다. 아르마리의 부재라 불리는 밖을 약초에 서 있는 무술체의 마음을 의지하여 일어난 비상비상체의 마음은 그렇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삼다. 마치 왕의 힘으로 여기서는 이걸 뭡니까? 이 네 번째 비유는 비상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됐죠? 오직 비상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마치 왕의 흐물을 보지만 세금의 배선을 이야기 했습니다. 자, 65번 설명입니다. 비록 이 비상비상체의 마음이 무소유체의 마음은 식물체라는 낙관적이 있다고 흐물을 보지만 그 무소유체가 아닌 다른 대상이 또 있습니다.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소유라는 것 바로 또 다른 무슨 대상이죠. 뭐가 있다면 그건 다 뭡니까? 공무체하고 식물체에 들어가 버린다. 됐죠? 그거 아니면은, 그거 아닌 또 무엇이 있다면 그건 전부 물질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은 말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자, 마치 뭐처럼 마치 백성이 왕의 허물을 보지만 생계를 위해 그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을 의지하는 참 돈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전쟁토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다. 그는 제어되지 않았고 몸과 말과 마음을 짓는 행위가 거칠다. 백성들은 그에 대해 이 사람은 행동이 거칠다고 허물을 보지만 다른 생계를 얻지 못해 생계 때문에 그를 의지하여 살았다. 그와 같이 비상비상체의 마음은 그런 무속체의 허물을 보지만 다른 대상을 얻지 못해 이거는 대상한테 빼주고 그렇게 비상비상체와 하나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서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자는 사다리의 가로대를 의지하고
상복대기를 올라가는 자는 상의 정상을 의지하고 바로 상을 오른 자는 자기 무릎을 의지하듯이 비상비상처럼 무소유처의성을 의지하여 일어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의 경계가 점점 중화됩니다. 그래서 비상비상처럼 우리 그 마음과 신속들 있잖아요. 인식을 대표적이게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아는 경계까지 간다. 자, 이거를 초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 종교적으로서는 우리 상수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과 수, 저기요. 인식과 느낌까지 소멸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수멸에 들어가면 저기 우리 2탄에서 나온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상수멸자입니다. 비상, 비상처까지 극복한 상수멸정에 들어가면은 도발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도 예의고 일례자는 어떻습니다. 불안과나 방황과를 얻은 사람만이 이 비상비상처를 극복해서 상수멸, 상수멸하게 됐죠, 그죠? 인식과 느끼까지 다 소멸하는 경지입니다. 거기에 들 수 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요, 이게 만약에 전부가 되는 거죠. 인식, 인식의 능들을 취하고, 그죠? 인식의 소멸에 대해서 꽉 집중을 하면 전부는 뭡니까? 우리는요, 무상증천에, 무상증천의 천상이 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상증천은 뭡니까? 무상, 상이 없는 천상. 됐죠? 그럼, 거기 어떻게 태어날까요? 상이 없으니 거기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 기준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무인물이 됐다는 말까지 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무상 유전체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인식이 있는데 태어나버립니다. 사라집니다. 어려운 경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증천을 진짜로 그 아비담마에 오면은 남북방에서 이름을 다르게 붙이지만은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매의 경지로 보면 있잖아요. 자, 삼매의 경지, 범부가 도달, 범부도 도달할 수 있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은 비상, 비비상처가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됐죠? 그 설명을 느끼죠. 그리고 이 비상비상처를 체득하려면, 비상비상처의 삼매를 체득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인처를, 신무인처, 무소인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무인처를 체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색계 제4선을 체득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대상을 갖고는 안 됩니다. 아홉 가지 아신학을 대상으로 한 색계 제4선을 체득해야, 요거를 토대로 해서 그 가시나의 부재 있잖아요. 가시나가 없는 경지를 하면은, 그것이 뭡니까? 공무인처가 되거든요. 공무근처의, 그죠, 아르마리에가, 그죠, 그,를 대상으로 하면은, 식무근처가 되고, 그죠, 바로 이 공무근처의 아르마리가 부재한 것,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면은, 무소유처가 되고, 그죠, 그죠? 무소유처의, 그죠, 마음의, 그죠, 그 미샹을, 그죠, 대상으로 하면은, 그걸 비상, 비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예. 그게 이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럼 와, 또 5분 지났는데 아, 다 됐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있잖아요. 그죠? 음식을 이용하는 이제 인식하고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을 해서 4가지 문상 문제를 끝내고 그 다음에 3매의 2개에 대해서까지 그 11장 전체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